오늘은 진짜 멋있는 신규 머슬카를 말씀드릴 거예요.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여기 주황색 차 이거 D클래스 튤립 M백 165만 8천 달러고요. 머슬카 치고 마찰력이 최대치. 보통 머슬카는 출발할 때 휠스틴 심하거든요. 얘도 심한지 한번 볼게요. 주황색으로 구매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차량이네요. 잠깐만 이거 신규 차량인 타워버 쿠페랑 뭔가 느낌이 살짝 비슷하네요. 지금 여기 있는 차들 중에서 D클래스 튤립은 단 한 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얘입니다. 빰빰. 디자인이 굉장히 네모네모하네요.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각져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바퀴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앞바퀴에 비해서 뒷바퀴가 크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지금 일단 평범해 보이는데 개조하면 진짜 멋있어져요. 제가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아 클래식하죠? 나갑시다. 자 이동수단 모델기 대각. 그렇지. 와 역시 머슬카는 엔진을 봐야 돼요. 여기 앞에 체인 이거 돌아가나? 피토 발사 방향 다음에 뒤쪽 트렁크 자세히 보시면은 내부가 꽤나 넓어요. 프레임리스도에 클래식한 문자 계기판이 목재로 장식이 되어있는데 진짜 느낌이 있어요. 이쪽에 버튼들도 디테일이 살아있고 송풍구도 너무 깨끗한데? 내부가 이거 새로 나온건가? 구동방식은 당연히 후륜. 그렇죠. 근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뭐 주행성능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미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봐 이거. 그렇다면은 LS 모임장 안으로 들어갈게요. 출발. 아 역시나 머슬카답게 미끄러요. 스탑. 여기에 타이어 자국 보세요. 아니 마찰력이 최대치라며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거 뭐 타이어를 일주일마다 갈아야겠는데. 스타트. 보시면은 처음에 살짝 미끄러지고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가속력 자체는 훌륭합니다. 자 제가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서 속도 받고 오른쪽으로 방향키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차가 살짝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안 미끄러지면 서운했을 거예요. 얘는 머슬카니까 일부러 이렇게 미끄러뜨려주면서 운전을 해야 멋있겠죠?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미끄러뜨리면서 스타트. 추격전할 때, 영화 찍을 때 딱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아니 이 정도면은 다른 레이싱 게임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전 자체가 너무 잘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빠른 건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데 이 차량의 성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개조를 해볼게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를 봐줄게요. 최대한 클래식하게 플래시 버퍼와 디베어댐, 그 다음에 뒷범퍼. 뒷범퍼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게. 여기 밑에 휠리바랑 낙하산? 이게 뭐죠? 쌩쌩 달리다가 여기서 E키, G키, X키. 아 어떤 버튼을 눌러도 낙하산은 작동되지 않아요. 그냥 장식입니다.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윌리가 안되죠? 참고로 기본 상태에서도 윌리는 안됩니다. 스타트. 안 들리죠? 플러시 범퍼,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이쪽에 있는 머플러를 좀 더 큼지막하게 옆에 달거나 앞에 달거나. 이게 뭐야? 빅보어 머플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펜더 장착.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자세히 보시면 얘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이거는 필요 없어요. 다음에는 후드를 볼게요. 여러분들 머슬카 같은 경우는 후드를 개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큼지막한 후드 이거 뭐죠? 드래그 에어램. 제가 처음 보는 후드가 달려있네요. 슈퍼차지드, 듀얼 필터, 라지 필터, 타원형 트리플, 블로바이 트윈스 이것도 있네. 타원형 인테크 보크 캐쳐. 경적은 페스티벌 루프, 조명 골든 샤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옐로우. 그 다음에 상징은 17개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최대한 강인하고 머슬카스러운 걸 준비해야 되는데 방금 똥차 에디션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넣어줬네요. 투톤 페이드. 그 다음에 또 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블리치 브라운, 다음에 펄 광택 카본 블랙, 2차 색상은 흑연, 다음에 트림 색상은 석류 레드. 그리고 롤케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뺄게요. 그리고 지붕 개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는 스킵.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저는 최대한 고급스럽게 갈 겁니다. 막 괜히 이상한 날개 같은 건 달지 않을 거예요. 확장 드리고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에일 제팩. 휠 색상은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 개조가 끝났으니까 단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눈앞에 보시면은 클래식한 자동차랑 저거 뭐죠? 니산 GTR?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길 드리프트.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길에 머슬카라니 이거는 최고의 조합이죠. 앞에 지금 슈퍼차저가 튀어나와가지고 앞이 잘 안보여. 나오세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들어가서 꽝. 다음에 여기서 다른 시민차들 조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럽지만 어느정도 바로 잘 서줍니다.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핸들이 안들어가죠. 미끄러우니까. 몇 마일이지 이게? 130마일, 140마일 사이. 어이쿠 위험하다구만. 제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모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187km 정도 나오는군요. 준비하시고 위례 스타트. 보시면 윌리가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엔 제가 안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앞부분 너무나 각져서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앞에다가 보행제를 발사. 왜 어디 갔어? 안돼 안돼 내 차 이런 제작. 더잇 버티죠. 두 발 버팁니다. 연속 후드가 살짝 들렸지만 차량 내부는 안전합니다. 이번엔 제가 자동차를 쏴볼게요. 인스턴트 발사. 여기서 빵. 그렇지 멈춰. 지금 이 친구가 벌써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앞으로 지나가면서 천장을 긁었네요. 이렇게 꽝. 제 차량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박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리창이 깨집니다.
꽝. 아이고, 지금 유리창 파편이 공중에 떠있는 거 보이십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면은 유리창은 여기 있고 자동차는 뒤에 있어. 목적을 잃은 인스턴트는 유유히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뭐 유리창이 깨진 거 말고는 특별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머슬카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